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은, 유질. 여기 이머라고 있습니다. 이머가 왜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많이 어렵다. 이런 것들. 애드는, 그러니까 이게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 기존 것을 재료 삼아서 거기다가 추가한다. 요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삭제는 좀 이해하기 쉬우려나? 필터. 기존의 이것 중에서 아이디가 요거 아닌 건 골라낸다. 요거는 뭐 쉽죠? 근데 이제 수정이 약간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어요. 네. 이 입력받은 아이디가 있는데, 그 현재 to do 아이디가 그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은 그 수정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원래 거를 그대로 살려두고, 그게 아닌 거는 새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에 기존 내용을 다 깔아놔요. 그 다음에 타이틀만 새로 갈아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뭐가 더 나왔죠? 요거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투두스에서 여러분이 추가할 때는 사실 뭐예요? 푸시하면 되고요. 삭제하는 뭐예요? 스플라이스 하면 되고요. 그다음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투두스 중에서 뭐 다섯 번째 거에 타이틀은 새 타이틀이다. 여러분이한테는 이게 더 직관적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불변성을 무시하고 그냥 이걸 바꿔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설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있어요. 이머라고 있어요. 이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카이팩.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DUN 들어가서 포크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머를 가져왔고요. 여기 안에서는 어차피 프로듀스라는 것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요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const use 아니다. todos set todos 이렇게 하고 use state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넣어요? ID는 1, 타이틀은 제목 1.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요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저장을 하고 추가. 수정. 삭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Add to do. 얘는요? modify. 이거는요?
리무브라 하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디파이 리무브. 자, 원래는 여러분 추가할 때 어떻게 했죠? 추가할 때 setTo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걸 넣었죠. 새로운 거 어떻게 나요? 이렇게 3번을 할게요. 3번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추가를 딱 누르면은, 근데 추가가 돼야 되는데 얘만 바뀌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존 걸 안 넣은 거죠. 기존 것도 다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 이렇게 해볼게요. 추가 하면 추가 되죠. 근데 여러분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추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 거를 새로 해야 된다? 왜냐면은 여러분은 불변객체, 그러니까 기존 거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은 뭘로 퉁칠 수 있어요? 점점점 투두스로 퉁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죠? 새 투두스를 만들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쏙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추가가 되죠. 그런데 요게 기존 방법이었다면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은 프로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프로듀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 요 이머를 통해서 왔어요. 얘는 뭐냐면은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일단 여기다가 재료, 뭐냐, 재물을 받치세요. 얘를 바꿀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드래프트라고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뭐가 되냐면 이 요 녀석에다가 이 함수를 적용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 드래프트는 여러분이 불변성을 유지 안 해도 돼요. 해가봐도 드래프트에다가 추가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다 추가하지 말고 여기다 추가하면 알아서 여기다 추가된다.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때, 자 여기 이제 어레이가 있습니다. 1, 2, 3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이거죠. 이렇게 푸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console.log로 해서 ALR을 출력해보면 뭐가 나오죠? 1, 2,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 나 이번에 4 추가할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난 기존의 거에다가 4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리액트가 이제 약간 이런 그 일명 그지 같은 불변성을 유지한답시고 해서 우리한테 뭐예요? 야, 너 이거 수정하지 마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죠? 얘를 만들면은 아, 나 4를 추가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이걸 다 써주고 여기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를 고칠 수 없으니까 얘를 복사하고 생성, 그러니까 추가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여러분 요거는 뭐로 퉁칠 수 있어요? ALR.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거보다 뭐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더 익숙하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추가하면 돼요. 어떻게? 푸시.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 우리 고정관념에 익숙한 방식대로 하면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프로듀스 작업한다.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 함수에 얘를 적용한, 네, 새 녀석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다. 그 불변성 하는 건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 해볼게요. 모디파이, 아 딜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뭘 삭제하고 싶다? 두 번째 거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필터 to-do 인덱스. 자, 인덱스가 1이다. 이건 뭐예요? 인덱스가 1인 것만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다? 이거 삭제 누르면은 얘만 살아남겠죠? 뭐야 봐. 투두스 리무브 필터 그거 안 해줬습니다. 이거 오케이 해볼게요. 삭제 누르면은 인덱스가 1인 것만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삭제되겠죠. 이렇게. 근데 저희는 삭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할까요? 자, 삭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삭제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콘스트에 ARR이 있다. 1, 2, 3. 여기서 삭제는 그냥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스플라이스 1, 1. 마지막에 있는 1은 무시하세요. 이거 한 개 지운다.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0, 1이잖아요. 요거 지울래. 라고 한 다음에 console.log ARR 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1, 3. 이렇게 나와야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콘솔점 클리어 한번 때려주시고 자, 13 보이시나요? 이게 편한 거지 뭐 이거 필터 쓰고 그거보다 어렵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프로듀스, 프로듀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못 바꾸는 거 투두스, 투두스, 투두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드래프트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라는 것도 일종의 변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주면 된다? 드래프트를 마음껏 삭제하세요. 여러분이 1번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서는 불변성 신경 쓰지 말고 삭제하세요. 끝입니다. 해볼게요. 삭제됐죠? 마찬가지로 수정. 수정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죠? 마찬가지로 새 투두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이번에는 맵이죠. 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인덱스가 1인 것만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가 1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한다? 원래대로 투두로 가고 그게 아니라 네, 아닌 거는 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다 만들기 그러니까 기존 투두로 채워놓고 여기서 뭐만 바꿔요? 타이틀만 뭘로 바꾼다? 크크로 바꿔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디파이 어딨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뭔가 와닿지가 않죠. 자, 크크로 바꿔봅니다. 고작 요거 바꾸는데 요런 코드를 써야 된다? 뭔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머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요 함수 방식이 낫다. 사실 여러분 요거는 얘가 더 짧아요. 기존 게. 그래서 요기도 합리적인데 생각하시면 요거 쓰면 되고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다. 아무래도 불변성 맞추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기본적인 사고 방식대로 하면 되고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패턴을 아시겠나요? 이거 패턴이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듀스 한 다음에 뭘 배울 게 없어요. 원래 넘기세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 드래프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포맨 끝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바꾸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1번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1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바꾸고 싶은 게 뭐죠? 타이틀이죠. 그거를 그냥 크크로 바꾸면 끝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게 정상이죠. 이게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쓰려면은 뭘 해야 된다? 요걸 하나 가져와야 된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요걸 이렇게 안 쓰고 이거를 주석 처리 해볼게요. 이거는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어떻게 쓴다고요? 얘를 굳이 이렇게 작업해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뭐예요?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은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이거 보고서 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이런 거 보면 뭐라고요? 아, 얘를 바꾸는구나. 얘 안에 들어있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문법입니다. 요거 안에 있는 이걸 어떻게 바꾼다? 이걸로 바꾼 거를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적어드릴게요. 실무 방식이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add는 어때요?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add는 저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add하는 건 프로듀스 안 써요. 네.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도 사실 어때요? 얘가 더 짧잖아요. 저는 근데 수정하는 거는 보통 얘를 많이 씁니다. 수정하는 거.